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찬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자, 아린부터 인사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막내 아린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재현둥이 승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지우입니다. 데뷔 쇼케이스 했던 장소에서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 리더 희소입니다. 네, 오늘 불꽃놀이로 컴백을 했는데요, 예쁘게 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비비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아입니다. 이렇게 또 지호가 말했듯이 데뷔 쇼케이스 장소에서 이렇게 멋진 기자님들과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희 오마이걸 불꽃놀이 많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래퍼 미미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완전체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고 또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네, 미미까지 인사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2015년 네. 4월 네. 네 그때 데뷔 쇼케이스 이곳에서 했어요. 네. 네. 그때도 제가 함께 네. 했었고요. 네. 네. 미니 뮤직까지 저한테는 단골 중에서 VIP이십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함께 하고 있어요. 팬미팅까지 네. 아, 네. 다시 한번 컴백을 축하드리면서 네 어때요? 오랜만에 완전체로 컴백을 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8개월 만에 이제 완전체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고 말씀을 네. 많이 들어서 저희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 색다른 또 컨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했으니까요.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네, 어제 잠을 좀 잘 잤나요? 사실 8개월 만에 또 컴백이라서 그렇죠. 사실 잠이 그렇게 잘 오지 않더라고요. 네.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기대를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승희 형은 점점점 미모에 물이 오르고 있다. 네, 많은 팬분들뿐만 아니라 관계자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그 얘기 들 때마다?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게 좀 식상한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네. 미라클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먹고 자라서 이렇게 예뻐졌다는 소리도 듣고 네.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네. 아, 그렇죠. 여자들은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이뻐진다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아니, 다이어트도 네, 다이어트를 네. 사실 계속 하고 있고 식이요법과 또 운동을 겸해서 이제 쭉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자 네. 유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노하우가 있다면? 노하우가 있다면 일단 물을 많이 마시는 거. 물을 많이 마시고 그다음 되도록이면 짠 음식을 좀 살짝 피하는 게 저만의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키기 힘들죠. 자,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역시 컨셉 요정답게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하자마자 우리 또 기자님들이 사진을 찍어주면서 마치 그 의상을 네. 빨치기 의상과 함께 되니까 네. 효과가 배가 되더라고요. 오, 자, 이번 의상 컨셉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번 의상 컨셉은 보시다시피 반짝반짝 거리기도 하고 블랙을 네.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밤하늘에 이제 터지는 불꽃놀이를 형상화한 의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까만색 밤하늘에 이렇게 반짝이는 스팽글처럼 별을 표시한 그런 의상입니다. 네, 까만 하늘에 별이 빛나듯 네, 오늘 네. 밤하늘을 네. 표현을 네. 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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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에 누가 제일 이번 컨셉과 제일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네. 밤하늘이죠? 밤하늘은? 제 생각에 미미가 이번에 저희 이제 그룹이 되게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보여줬다면 네. 이번에는 살짝 조금 더 파워풀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메인 래퍼인 미미가 좀 이번 컨셉 소화력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딱 보자마자 걸크러쉬의 끝판왕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비니도 네, 염색 그렸어요, 처음. 그쵸? 데뷔하고 처음으로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네. 이번 불꽃놀이 컨셉에 맞춰서 조금 약간 불꽃같이 빨갛게 염색을 했는데 네.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잘 어울린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네.